보호막님 어떡하죠? 치아보 가입할 때 제가 깜빡하고 고지를 안 했어요. 혹시 나중에 보험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철회 혹은 해지해서 원금 손실 최대로 아껴야 될까요? 보호막님 알려주세요. 알려줘.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자, 우리가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고지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병원에 간 기록이 없으면 굳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 보호망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5년 이내에 치과 한적 어떻게 다 기억을 할까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이나 여러 가지 검사도 하는데 5년 이내에 내가 치과에 가서 어떤 치료를 했고 몇 번이나 갔는지 기억을 정말 정확히 되짚어서 아는 사람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아차 어떡하지? 내가 치아보험 가입할 때 깜빡하고 고지를 안 했어. 지금 내가 어떤 치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추가 고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헷갈리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 보호망이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저 보호망이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틀리한 적이 있냐,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보존치료나 보철치료를 한 적 있냐,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세 번째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를 한 적 있냐, 혹은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을 한 적 있냐,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이러한 항목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하면 고지라고 원활하게 가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보험 청구 시에 불이익이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보호망, 일단 제가 고객이라고 생각 가정을 한다면 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입한 지 한 달 이내에 고지를 안 하겠다. 그러면 철회를 하세요. 한 달 이내에 철회하시면 다시 납입한 1회 보험료를 돌려주고요. 다시 고지라고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랬을 경우에 또 두 가지로 종류가 나눠지겠죠. 첫 번째는 한 달치 보험료를 버리고 다시 새로 고지하고 가입을 하던가, 두 번째는 뭐 엘사생명이나 S화재 같은 경우는 병원만 옮기시면 조사가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굳이 추가 고지나 아니면 고지를 안 했다 할지라도 병원만 옮기시고 90일 이후에 일단은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해도 그닥 큰 리스크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S화재 혹은 엘사생명이 아니고 다른 보험사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냈던 보험료가 아쉽더라도 다시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나중에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인과관계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14번 치아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내용 일단 고지를 안 했어요. 하지만 지금 충치가 썩어서 심하게 그래서 임플란트나 혹은 크라운을 해야 됐다. 근데 그 치아가 예를 들어서 24번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고지 위반했던 14번과 24번 지금 치료해야 할 치아, 이러한 두 가지 치료에 대해서 아무리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본다는 거죠. 14번 치아에 대해서 고지를 안 했다 할지라도요, 제가 예를 들어 다른 번호 치아에 대해서 일단은 인과관계, 뭐 충치가 심해서 전이가 됐다, 그래서 24번 다른 치아까지 정말 발치를 해야 되는 어떤 원인이 생겼다, 이러면은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은 지급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 고지 위반했던 치아 상태가 지금 보험 청구할 내용과 전혀 밀접한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보험금 받고 일단은 해지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해지 사유는 보험금 사유랑 별개예요. 일단은 해지 사유는요, 보험회사가 고지 위반을 알았다 할지라도요, 2년 이내에 혹은 계약 체결로부터 3년 이내에 일단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보험회사는 강제 해지를 못해요. 그리고 2년이란 내용은 뭐냐면 보험금 청구한 여러 가지 사유, 건강검진 포함해서 2년 이내에 병원에 안 갔다 혹은 보험금 청구한 사유가 발생이 안 됐다고 하면 아무리 2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보험회사가 고지 위반으로 딴지 걸 수가 없고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2년 혹은 계약 체결로부터 3년만 지나면 보험회사는
불이익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보험금 받고 아니면 보험금 안 받고 해지 사유가 되냐 안 되냐, 2년 혹은 3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사유는 인과관계, 그리고 해지 사유는 보험금 청구하지 않는 2년이 지났거나 혹은 계약 체결로부터 3년만 지나면 보험금 지급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다시 그 부분에서 대응을 하고 대변을 하고 답변을 하면 보험회사는 아, 이 고객은 잘 아는구나 하고 보험금 지급되고 그 다음에 해지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제대로 모르면 보상과 직원한테 이끌려 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강제 해지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A라는 고객은요,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해지당하고 보험금 못 받는 사례도 저 보험한테 얘기해 줬는데요. 제 고객은 아니었지만 저 보험왕이 그런 팁을 알려줘서 3년 전에 다시 보험금을 받았던 여러가지 사례도 일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내가 깜빡하고 일단 생각이 안나서 고지를 안했는데 나중에 차후 고지를 해야 된다, 그럴 땐 철회 아니면 원금을 포기해서 다시 고지하고 가입을 원칙적으로 하던가, 혹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나중에 인과관계가 없는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고, S화재나 L사생명은 깐깐하게 일단 조사가 안 나가기 때문에 보험금 받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은 보험 가입 이후에 깜빡하고 생각이 안 났던 고지사항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놀라셨죠? 안녕!